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굵은 웨이브 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모발 진단과 또 경화를 풀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일단 경화는 풀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3분의 모발 길이양에서 3분의 1 정도는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 나머지는 염색된 모발이고요. 그래서, 자. 요럴 때 어떻게 레시피를 하면 좋을까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아쿠아프로틴 A로 경화를 풀고 모든 디치오들이나 모든 것들을 풀어낸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 이 부분이 지금 탈색됐어요. 탈색이 돼 있는 부분에는 PB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염색을 돼 있지만 이 우리 고객님 모발 자체는 펌이 잘안 나오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일단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해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색된 부분에 도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C1,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그것을 도포합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해요. 그렇게 경계가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두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쭉 빗질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늘어지죠? 네,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피카의 C1은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손상이 있고 탈색된 모발이에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pH 9.5짜리 건강모 펌제를, 간곱슬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요.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환원제를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디치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충분히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가 지금 탈색된 모발인데 pH 9.5짜리 간곱슬 펌제가 들어가면 녹아야 돼요. 확 하고 녹아야 되는데 어때요? 단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5분 제가 자연 방치하고 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하고 지금 이 부분이 탈색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탄성이 생겼어요. 예. pH 9.5짜리 우리 강곱슬 펌제로 탈색된 모발에 연화를 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완전 또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우리 고객님 머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피카는 저희는 더블로 살려요. 그러니까 피카의 장점이 더블로 뿌리 살리기인데, 자, 슬라이스도 길게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 네. 이제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하셔도 살겠지만 저희는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길면서도 얘가 과학적으로 많이 살고 예, 점점 죽으면서 예, 모발에 따라서 모형 두상에 따라서 그 뿌리가 자연스럽게 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긴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뿌리를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립니다. 13mm, 17mm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에서부터, 그러니까 탑 부분부터 이렇게 약간의 볼륨감이 있는 컬을 원하셔가지고요.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22mm예요. 22mm 피카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굉장히 덮개 아이롱도 있고 롱 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일단 빠지는 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웨이브를 만들어 하시는데, 자, 덮개 딱 잡으시고요. 손잡이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 돌려주시고, 그러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손잡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 우리 아이롱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머, 벌써 수분이 거의 다 건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네, 요런, 예쁘게 컬이 생기죠? 요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예, 두피 각도에 맞춰서 잡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놓으시고요. 결도 잡으면서 네, 쭉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해보세요. 자, 좀 약간 그동안은 제가 약간 다운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두피 각도에 맞춰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이롱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되게 재밌죠? 네,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 짧은 아이롱보다 어때요? 더 롱머리이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고 롱 아이롱이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각도도 조절하면서 와인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또 우리가 결과치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판넬부터 할 건데요. 우측 파트부터 우측에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원장님들이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예전에는 제가 기본으로 했다면 오늘은 디자인 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쫙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덮개 연예인 펌기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아이롱 하면서 세 바퀴 네 바퀴 할 때 걸려요 그러시잖아요. 자, 피카처럼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두 바퀴에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려주시고 네, 손잡이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네, 손잡이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몇 바퀴씩 돌까요? 굉장히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 돌돌돌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네, 또 자, 꾹꾹 다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시고 자, 내 앞을 살짝 놓았다가 빼겠습니다. 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에 첫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22mm거든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용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결 작업. 자, 쭉 당겼어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머리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면서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 네.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손잡이. 그러면, 예, 네 바퀴, 다섯 바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짝, 요 안에까지, 모공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돌돌. 잡으시고 돌돌돌 자, 잡으시고 나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다려주세요. 얘는 돌려주시면서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도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다려주세요. 자, 여기는 제가 조금 각도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쭉 네. 자, 여기서 각도 높여서 예, 좀 웨이브를 좀 내가 조금 표현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각도를 들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끝이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연예인 덮개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손잡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에까지 다 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끝에 이 모근에 가까운 데서는 웨이브는 걸리지 않지만 볼륨감은 많이 생겨요. 그쵸?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텐션을 주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와인딩 마지막 판넬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펀기를 잡으시고 쭉 네, 결을 정리하시면서 네, 하시면 좋겠죠.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요즘 이렇게 아이롱 펌화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결 잡으신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싹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잡이. 그러면 어때요?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 할 수 있어요. 네, 초보자들도 원장님들 처음 입문하시는 원장님들도 쉽게 네, 피카를 가지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컬을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살짝 돌려주시면서 다려주기. 다시 살짝 돌리면서 다려주기. 자, 됐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공간을 빼시면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측에 제가 세 개로 말았어요. 그리고 좌측에 세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22mm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컬을 잡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괜찮은가요? 예, 볼륨감도 많이 살아있고 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네,